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 막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좀 목소리 좀 되는구만 이거 막 자꾸 그렇게 된다, 그렇지 마세요. 뭐 저는 시간에 막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하야예요? 아휴, 그런 얘기 좀 쏠쏠 나오니까. 얘기가 나와요. 네, 나와요. 아. 그래서, 하냐고. 뭐를? 하야. 왜요? 웬 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그 하면 어떻게 해. 그럼 나한테 물어봐도 안 되죠. 왜요? 왜냐면 그것은. 어. 비밀. 아우, 뭐야. 웃음은 나시나 보네. 예, 나네요. 요즘도 웃음이 이렇게 참 납니다. 입 열면 예. 웃음이 막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그냥 뭐 터무니없는 얘기만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일단 그런 거는 저희 쪽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물론, 마, 청교화 집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쪽, 그, 여당 사람들도 뭐 하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거 보면 또, 교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교감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잖아요. 나 카드 있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요즘에 내가 신용을 많이 잃어서 그렇지 아직 정지는 안 됐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셨죠. 저 자진 사태. 글쎄요. 탄핵을 당하느니 뭐 예우 뭐 연봉 뭐 이런 거 연금 이런 거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는 자진 하야 쪽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좀 나. 근데 하려면 진작하지. 이렇게 여러 사람 쇠빠지게 고생시켜놓고 지금 하야 하면 되게 웃기겠다. 근데 바로 그 웃기겠는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건 인정. 거봐, 거. 그 생각을 해봅시다. 그 헌재에서 결정나기 바로 직전에, 그 제가 이렇게 그 자진 사퇴를 선언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로지 나라와 국민들만을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대립과 혼란이 거듭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이 한몸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저의 원칙과 신념에 따라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나가. 안 나가.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헌재에서 아, 결정 나기 직전에 이 자진 사퇴를 하면은 그 여태껏 해왔던 그 헌재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태껏도 완전 물러나냐 마냐를 갖고 심판해왔던 건데 본인께서 물러난다 해버리면 뭐 따로 할 게 뭐가 더 있겠어? 물러난 사람한테 탄핵? 웃기잖아. 그러니까 여태 했던 헌재 결정은 뭐 기각이나 그 뭐 각하 뭐 일 떨어지겠지. 그래 놓고 안 나가. 안 나가. 기각이나 각하로 떨어지는 거 보고 안 나가. 그래. 근데 그때 가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다시 할 수도 없다. 재상정 안 돼. 그거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어? 사퇴한다 했잖아. 그 왜 안 나가셔? 그 가면? 예. 그 물러난다고는 했는데 당장 나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야. 어? 예, 막상 나가려 했더니. 했더니. 이 대립과 혼란이 더 극심해질까봐. 그거하고 또 한편 반대하는 국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상태로 나가는 것이 더 무책임한 듯 하여.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의 욕심보다는. 가더라도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저의 원칙과 신념인 것이므로. 안 나가. 안 나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비난은 좀 듣겠지만은 아니죠. 약속을 지킨 거죠. 아. 예,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거니까. 아 그러네. 약속을 지킨 거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솔직히 굳이 핑계댈 필요도 없어. 네, 그렇죠. 그럼 뭐 말 바꾼 거 어디 한두 번이야. 우리가. 그러네. 지난번에도 국회가 결정해주면 나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했지만은 안 따랐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했지만 안 성실했고 뭐 안 받았고 아예 사실 일일이 핑계대는 게 구차하지요. 아, 될 수도 없어.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안 지킨 약속이 막 100가지 1000가지 전부 하나 지킨 게 없는데. 아유 아무튼 뭐 굳이 말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그 생각을 해본 거지요. 뭐 꼭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거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셔 왔기 때문에. 아유, 과찬이십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하자! 하이파이브 합니다. 예. 아싸! 하자. 아! 어차피 저 막장극인데 뭐, 새로운 깜짝쇼. 진정한 막장다운. 어떤 저 최대한 구질구질한 마무리.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시고 한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보려니까. 뭐, 응. 하는 거 봐서, 뭐, 예. 아유, 뭐가 뭐, 좀, 응. 알겠습니다. 그럼 응. 저 들어가 식사하세요. 응. 예, 저도 들어갑니다. 아, 또 오랜만에 그쪽으로 가시네? 예. 5, 4, 3, 2, 1. 아이고. 문 열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곳은 룸입니다. GH님 자리하셨습니다. 배 실장. 예. 그 내가 헌재 직접 출석하는 대신에 이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 안녕하세요, 재판관님들 이하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카카, 혹시 그거를 진짜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 그 영상 편지 형식도 고려 중이다. 아니, 헌재 출석이 무슨 토크쇼도 아니고. 아, 잠깐만요. 너 지금 저쪽 가서 웃다 왔지? 예. 그래. 여기서는 어금니 꽉 물어. 내 앞에서는 실실 웃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편지에 그 기왕이면 비지 또 까는 건 어떨까요? 저 딱 생각해가지고 응? 라라라라 투 헌재 프롬 VIP 안녕하십니까 영상 편지입니다. 이거를 비지를 양승창이한테 부탁해야지. 어금니 몇 개 있어? 총 8개 정도. 아, 전화. 아, 나 이래서 최 선생님 존경한다. 임플란트 알아봐 주려고. 임플란트 아니 필요 없어요. 저 말씀하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좀 나도 그 사람으로 바꿔줘봐. 변호인을. 누구로요? 김평우. 아. 아, 좋더라. 코드가 나랑도 잘 맞고 이 귀에 착착 감겨. 죄가 있건 없건 약한 여자 편들어줘야지. 니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때 나 눈물 날 뻔했어. 아, 나 진짜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최 선생님 약하세요? 약? 네, 약한 여자 편을 드는데. 여기서는 약 못하지. 처음에서 많이 갖다 먹었는데. 아,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저기, 야, 끊어라. 이리 내 끊어, 끊어. 쓸데없이. 좀 말 좀 더 시키면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왜. 배 실장. 예. 어금니 몇 개라고? 8개. 임플란트는? 없죠. 내 겁니다. 아직 없지. 네. 요즘 많이 싸졌더라. 털어주시려고? 가서 밥 갖고 와. 이모! 너 일로 와. 뭐니? 반말이야. 반말이 그냥. 내가 네 친구냐? 너에게 이르는 너희는 네?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네? 예, 전하. 야, 전신여, 넌 왜 전신여? 예? 이제 못해 정신. 너 뭐 하고 있어? 아니 잠깐 게임 좀 하느라고. 얼러려? 어제씨 우리 팔자 좋아?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이게? 아니 이게 저기 요새요 어? 그 유행이래가지고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몬스터 잡는 게임인데요. 근데 우리 궁궐에 어. 제일 큰 몬스터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아볼 생각에 제가. 왜 나를 쳐다봐? 잡았다. 꼼짝마. 때리는 수건이야. 이거 이게 어디 가면 무험하게 임금님의 어. 용포를 부여잡고 난리야 이게. 어 지금 어? 백성 여러분. 뭐? 야, 뭐. 궁궐에 있는 큰 게 잘 안 잡혀요. 와서 좀 잡아.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감이 없네. 나 아직 건재해.
제가 볼 땐 다 왔어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가 다, 이게 확 그냥. 아니에요. 이해 경박하고. 네? 목이 아프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무례하게 짝이 없는 거사! 너 말고 좀 우아하고 좀 상식적이고 예절 바른 애 없니? 없어요. 아. 아시면서 그러세요. 하긴 뭐. 무례한 애들이 비호해주는 덕분에 내가 버티고 있긴 하다만은. 근데 요즘 무례를 넘어서서 이 폭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그렇다며? 예. 무슨 뭐 테러단 뭐지 봐고 막 SNS상에 응? 막 예, 막 너무 노골적이고요. 어, 막 너무 기가 막 나가 진짜.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 테러 방지법을 왜 만들었어? 그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어. 사회질서, 법질서를 대놓고 파괴하고 선동하니까. 그들들 뭐하고 앉았니? 핫바지야? 그런 것들 잡아와야지. 가서 내가 잡아올게. 어? 그런 것들 지금 다 어딨어? 전화 지지 모임에. 아, 그래서요? 예. 가보세요. 많아요. 넣어둬. 너. 태방법은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 쑥 넣어둬. 나에 대한 지지는 괜찮아. 어련하시겠어요. 재판관들을 비롯해서 다음 임금님 유력주자들한테 경호나 많이 붙여드려. 경호나. 태방법 깊고 그 만들어 놓고 써먹으랄 때는 안 써먹네. 너 지금 들어서 너? 에?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 너 나랑 일하기 싫어? 예. 아. 딴 데 보내줘요. 어디 가고 싶은데? 그 전경련 부회장 자리. 아이쿠나야? 그 퇴직금이 20억이라던데. 20원 아니고? 20원 아니고 20억! 야, 거기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얼마야? 네가 여기서 내가 갈게. 와. 부럽죠? 논았네. 뭘 했다고 그렇게 받아? 그 전경련 해체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거 아닐까요? 뿅뿅. 왕왕왕왕왕왕왕. 야, 왕왕왕 오랜만에 해본다, 야, 이거. 근데 전화는 이거 관두시면은 그 자리가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디가? 문명고등학교 교장. 딱히 부인을 못하겠는 이 느낌, 네? 그렇죠. 전국의 유일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딱이잖아요. 어. 그 학생들이 싫다고 막 들고 일어나도 내 멋대로 마이웨이.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 아니고 교장 거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거지. 전화 스타일이시네. 어쩌면 내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어. 우주의 기운으로 한번 접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어? 나는 지금 대행이다. 아, 맞다 맞다. 우리 영희정 왔다. 왔네요. 어. 우리 임금님 권한대행. 어이. 아, 권한대행. 죄송해요. 아나 꽁꽁꽁꽁님이 오늘 권한대왕님은 뭐냐고? 발음 개그기 개그기? 아휴 되게 말렸네. 죄송해요. 예, 임금님 권한대행 오셨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예. 진세야 편집해다오. 어이 권한대행 수고가 많아. 덕분에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저기 근데 권한대행님 그 특검법 연장 그 사인 어쩌실 거예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사적 의미 아시잖아요. 그렇지. 사인 안 해주면 예. 이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래잖아. 어떡할 거야? 대답해줘. 플리즈. 응. 예. 그래. 자. 어떻게? 나는 짐 대행이다. 아, 답답하다 진짜. 어우. 아우 이러고 있느니 그냥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아우. 너 어디 가? 너 또 게임하러 가? 아니요 내일 촛불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약속. 애들이랑 미리 연락해 놓으려고요. 갈게요. 수고하세요. 야 웬만하면 나도 데려가.